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홍보부 장관은 9월 24일 우리 사회 발전을 좀먹는 퇴폐 풍조의 추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주영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무, 법무, 보건사회, 문화홍보부 등 안녕하세요. 써먹고 캠핑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온 더 캐빈 하우스 텐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치 장면이랑 해체 장면 보여드리고 실제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큰 거는 본체 수납 케이스입니다. 이 안에는 이너 텐트랑 플라이가 들어있고 이너 텐트는 약 3kg, 플라이 텐트는 11kg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팩이랑 케이스가 들어가는 팩 스트링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폴이 들어있습니다. 폴 수납 케이스고 무게가 되게 상당한데 16kg고 텐트를 구성하고 있는 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폴대 케이스 가방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다 꺼냈습니다. 일단 다양한 폴대가 존재하는데 각 기능에 맞게 제가 정렬을 해놨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메인폴 3개인데 중앙에 곤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앙 메인폴이고 흰색과 파란색 몰드로 구성된 게 사이드 메인폴입니다. 총 메인폴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메인폴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스티커 붙여져 있거든요. 이 스티커만 보면은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프론트 돼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텐트의 앞부분이란 뜻이고 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앙 폴 메인 폴대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론트 돼 있고 라이트 돼 있죠. 메인 폴 중에 이게 정면 부분이고 라이트니까 제가 텐트를 봤을 때 오른쪽에 폴대가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프론트 돼 있으니까 이게 텐트 정면부여야 될 것이고 레프트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메인폴 중에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붙여진 대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스티커가 시킨 대로 메인폴을 3개를 놓았습니다. 프론트 레프트 왼쪽에 있죠. 프론트 센터 중앙에 있고 프론트 라이트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놔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성품은 상당 중앙 폴입니다. 생긴 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절반 정도 길이로 짧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구성은 하단 사이드 폴 하나, 둘, 셋, 네 개와 하단 중앙 폴 하나, 두 개입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하단 중앙 폴에는 레그 센터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고 하단 센터폴부터 한번 제 위치에 놔둬 보겠습니다.
같이 하단 사이드 폴 4개도 자기 자리에 한번 두겠습니다. 자, 다음 구성품은 처마 폴 3개입니다. 길이가 한 뼘, 두 뼘 정도 되고 딱 3개가 있거든요. 이 처마 폴은 나중에 플라이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할 건데 그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구성품은 업라이트 폴입니다. 총 두 개입니다. 보니까 생긴 거는 하단 사이드 폴 4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제로그램 이 타프를 꺼내놓은 이유는 저는 이거를 구성품에서 빼고 이 제로그램 폴대를 따로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무게 때문인데 텐트 무게 자체가 30kg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원래 기존 구성품인 폴대는 집에 놔두고 제로그램 폴대 가벼운 거 저는 이걸 항상 차에 들고 다니거든요. 혹시 다른 캠퍼분들도 이런 폴대가 있으면 가벼운 경량 폴대가 있으면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들어봤는데 이 4개 무게보다 이 2개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품은 팩이랑 스트링 케이스 안에 있는 건데 이런 스트링이 총 8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틸팩이 총 26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스틸팩을 만져봤는데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 거는 중앙 가이드 웨빙이라고 아까 중앙 사이드 하단 중앙 폴대 있지 않습니까? 그 양 끝에 텐트 치고 나서 양 끝에 다리 부분에 이 웨빙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 뼈대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하단 폴을 설치할 때는 다리를 하나씩 접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텐트 높이가 2m 정도 되거든요. 키가 안 돼요. 그래서 플라이를 씌울 때는 제일 밑에 폴대 하나를 접어놓고 플라이를 씌워야 됩니다. 이제 플라이를 씌워 보겠습니다. 플라이를 씌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앞이 어딘지 플라이에 그게 찾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캐빈하우스 텐트 정면에는 창이 있어요. 그게 또 이 텐트의 장점인데 그 창을 제일 먼저 찾으면 어디가 앞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 텐트의 매력 포인트인 창입니다. 이게 정면이기 때문에 여기 로고가 딱 있거든요.
항상 텐트의 정면이 어딘지 알고 설치를 하면은 빨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초마는 약간 파란색 몰드에다가 끼우고, 여기 벨크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 벨크로 끼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텐트를 마저 세우고 팩을 몇 개 받겠습니다. 중앙 가이드 웨빙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어는 가방에, 플라이 가방에 같이 보관 안 하고 항상 따로 보관하거든요. 다른 텐트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같이 보관 안 한 이유는 가방이 플라이랑 이너를 같이 넣으면은 터질 것 같이 가방이 빵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를 따로 놔두고 집에 조금 말리는 개념으로 따로 놔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너 텐트를 맨날 갖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캠핑 갈 때 맨날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별도로 따로 보관을 하고, 가지고 올 때 그냥 가방에 같이 안 넣고 따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너를 넣는 가방은 주로 이렇게 메쉬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가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걸리지 이렇게 지금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표식을 하나 해 놓으세요. 만약에 이게 오른쪽 제일 위에 앞쪽에 걸린다, 그럼 여기다가 끈을 한 개 묶어 놓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막 펴고 찾을 필요 없이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일단 오른쪽에 걸고, 그리고 차근차근 걸면은 금방 이너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되게 걸기 쉽게 돼 있고,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몰드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걸면 끝입니다.
제가 그라운드 시트는 하나 맞췄거든요. 맥 아웃도어에서 맞췄고 가격은 제가 화면에다가 표시해 드릴게요. 사이즈랑 이거는 전용 가방 S 제일 작은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폴 때의 몰드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해체할 때 제가 혼자 해체하다가 한쪽이 무게가 가부하가 돼가지고 몰드가 못 견디고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받았는데 AS는 일주일 만에 바로 받았는데 해체할 때는 이 스킨이 그러니까 플라이죠. 플라이가 텐트 위에 폴대 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접어 나가다 보면 어느 한쪽이 무게가 과부하가 걸려서 몰드가 깨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분의 몰드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팔더라고요 아직. 그러면 몇 개 가지고 다니다가 캠핑장에서 쓰다가 부러지면 바로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해체를 할 겁니다. 해체를 할 때 조금 무서워요. 또 부서질까봐. 근데 일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체하는 방법은 조립하는 방법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룹을 지어서 모아두라고 한 이유는 정리할 때 잘해둬야지 다음에 텐트 칠 때 쉽고 운반할 때 덜 무겁고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룹별로 모아놨죠. 이제 어떻게 넣을 것이냐. 제가 벨크로로 몇 개는 고정을 시켜놓을 겁니다. 이게 폴대가 뭐 무게가 제가 16kg라 했죠. 16kg인데 너무 무거워요.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길고 가방 안에서 막 각자 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폴대를 꺼낼 때도 서로 엉켜가지고 되게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개만 벨크로로 고정을 해가지고 구분하기도 쉽고 이동도 편하고 무게도 덜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방이 있고 고정한 것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 3개 넣어주고